태안화력에 파견되는 인력은 최대 1,400여 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발전설비 점검 작업을 위해 전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들은 발전소 주변 숙소에 머물 예정. 이미 일부 인력이 들어온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병 때문에 안 들어왔으면 좋지. 안 들어와야지. 들어오면 안 좋다게.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외부인이 대거 들어와 자칫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만큼 투입 시기를 늦춰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회관, 노인정 다 폐쇄하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기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예지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면 우리 태안군 원북면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좀 사그라지면, 잠재해지면 그때 공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인근 주민과 달리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매년 반갑게 맞았던 손님들이 우려의 대상이 돼 난감한 입장입니다. 아, 예지서 오면 도움이 되지요. 저희들한테는 뭐 태안화력 같은 데서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거 오란 말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할 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태안화력에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때지요.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서부발전 측은 전력 수급을 위해 일정을 미룰 수 없다며 발열 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 그럼에도 주민 불안이 확산되자 태안군은 근로자 숙소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생활하게 되는 원북면 일대의 숙소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이라든가 손소독제 비치, 그리고 공사에 투입된 분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 수칙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 인력 투입은 5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